입니다. 농사는 경영입니다. 자, 저는 2, 3, 4, 5월 몰아붙여서 한동에 250에서 300박스가 제 계산이에요. 자, 고민한가 35,000 될까요? 이러면 900에서 한 보자 한 1,200까지 5월 말까지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서 더 갑시다. 6월, 7월, 8월 한 100에서 한 200박스 고민한가 1, 2만원 이러면은 얼추 1200에서 한 1500 나올 거예요. 자, 이게 제 계산이에요. 이게. 자, 이게 되려면 자, 2월은 그걸 다 치자. 어? 3, 4, 5월 쉬면 안 됩니다. 계속 따야 됩니다. 계속. 계속 따야 돼요. 자. 제가 눈이 말하죠. 제 방식은 이미 품질을 높였다고. 저랑 하는 분들이 케어 맛있다. 전향성이 좋다. 어? 이 품질 높아졌어. 그리고 제 방식은 꽃이 끊기면 안 된다. 눈이 편하죠. 꽃이 끊기지 않는다. 이거의 다른 말은 물입니다. 제가 작물이 시든다, 꽃이 없다 그러면 한 번씩 물을 계속 주락하죠. 이게 연속 착각의 기술입니다. 이게 자, 근데 5월 말까지 250, 300개를 따려면 말이에요. 이러면 정체가 되면 안 돼요. 정체가 자, 제가 농가에 갔는데. 한 탱개 1m죠. 거기에 30박스가 다 같이 익어 있어.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제 방식은 층층인데 이게 그 문 이 만지면 열매도 괜찮아. 상품성은 그렇게 괜찮았는데 이 말이 달렸다. 이 말 왜? 아, 꾸준히 수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확이 농산이 정체가 되면 안 돼요. 어떻게든 계속 따내야 돼요. 자, 제가 했죠? 경영이라고. 경영. 경영의 다른 말은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어떻게 쓰겠냐. 이게 경영이에요. 이게. 내 창의가 정체가 된다. 그러면 노블 회사도 따야 돼요. 아, 배달핀 노비 없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노비 없으면 노블 구해야 되지. 이게 정체가 되면 어떻게 되냐. 죽어. 5월 말에, 5월 달에 참외 죽으면 어떻게 하잔 말이에요. 그게 끝난데도요. 어떻게든 이 작업을 하루 이틀 늘리든 간에 따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뿌리가 살아나가. 그리고 날씨가 갑자기 뜨거워지고 비가 오면은 이 달렸는 게 이게 다 터져버려요. 터져버리면 그거는 아예 쓰도 뭐예요. 쓰도 뭐예요. 이게 그리 제약하자는 사람. 사람과 유대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경영자면, 내가 경영을 할 사람이면 제일 먼저 사람을 많이 모아놔야 돼요. 사람을. 그냥 뭐 내 열동애가 그냥 세월 보내려 한다. 이게 아니잖아. 내가 진짜 이 참여공사 지가지고 안동에 1200, 1500 개가 내 이름을 좀 알린다 이런 걸 떠나서 이 내 업에서만큼은 나도 인정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그럴 마음이면 장모반도 가입하고 뭐 사람도 좀 많이 만나고, 이 그 어디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소통을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계속 내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세요. 경영의 다른 말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어디 쓸까? 이게 경영이에요. 아, 진짜 힘이 빠져요. 내 사람들이, 어? 제가 가는 우리 농가들이, 아우, 올해 좀 재미 잘 본다. 아따, 좋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죽어. 이게 열매가 너무 많이 달리고 죽어. 근데 이게 한 번에 많이 달린 게 아니야. 이게 열매가 정체가 되니까, 앞에 게 못 따니까, 뒤에 게 이거서 결국은 뿌리가 가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말이에요, 이 선을 넘어야 되잖아요. 이 선을. 자, 다들 저한테 고맙다 그래요. 배드핀이 내가 언제 이만큼 이렇게 많이 따보고 고민 댓글 이만히 받아보겠노. 이건 진짜 배드핀님하고 인연이 돼서 이게 됐다. 그래요, 정말 고마워요. 정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저랑 해서 정말 막 폭발적인 분들, 이런 분들하고 농연 장목밥 만들어서 수출하고 싶어요. 수출을 하려면 저장성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맛이 좋아야 돼요. 이게 되려면 저랑 이해된 사람들이 선을 자꾸 넘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작물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사람들이 이 물을 가지고 놓을 줄 알아야 돼. 이 과정을 제가 지금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냥 세월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했죠? 6시간 자는데, 한 8시간에 10시간을 전 참외 생각밖에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참회를 좀 더,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더 멀리 갈 수 있을까? 난 진짜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러면 저와 이해된 사람들도 이 경영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봐요. 제가 준 이 에너지를 이 경영을 통해서 더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이 에너지로 만들달라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5월 말까 250개 300밖에 따서 300박스 따서 동당에 1000만 한다. 이게 몇 4천 농가 중에 과연 몇 명이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를 제가 지금 저랑 같이 하는 분들이 이걸 하고 계시다고요. 이거를 이미 소문 났잖아요. 이미 농연이 농연 비료가 어떤 데인지 이미 소문 다 났고 이미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저는 같이 갈 사람들을 원해요. 진짜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같이 갈 사람.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해요. 페더핀이 장사 그럼 하면 안 돼. 어? 네가 장사 잘할 거면 와가지고 좀 아부도 떨고 어? 와가 한 세네 번 와가 이렇게 한 개 파는 거지. 응?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저한테 장사는요 사람이에요. 저는 말이에요. 지금 전적으로 저한테 써주는 분이 한동이 2-3천도 있어요. 이런 분들 10명이면 2-3억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7-800이나 한 8천은 써주세요. 저는 사람을 더 중요시 여겨요. 사람이 있어야지 더 멀리 갑니다. 내 혼자 아무리 막 이래 해도 안 돼요. 이게 경영을 그냥 하나 이게 아니잖아. 이게 이걸 경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충분히 이게 수많은 선을 넘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진심으로 많이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5월 말까지 1000만 원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동에 1500원 할 수 있을까? 그걸 내가 같이 할 수 있다고요. 그걸 내가 하고 싶다고. 그걸 해서 더 나아가서 2000만 원 수출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이거를 내가 같이 하고 싶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농민들이 좀 더 절박해져야 돼요. 더. 중간적으로 욱해서 이런 표현도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한 번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 왜 선을 넘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뭐 한동이 1000만 원 하면 되잖아. 그래 뭐 60, 70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20, 30이잖아. 좀 더 나가 우리 40대잖아. 그러면 우리는 더 가야 된대도 자기만의 브랜드로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자기만의 색깔로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자기만의 단체, 자기만의 사람들 이런 걸 만들 줄 알아야 된다고. 사람이 세상이에요.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시고 더 많은 내 사람들을 만드세요. 20, 40대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충분히 50, 60대는 폭발적인 나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많이 생각해서 더 많이 해봐요. 자, 정말 부탁입니다. 농사는 경영입니다. 경영자의 마음으로 한 번 더 다시 보는 이런 계기가 되길 바래요. 자, 경영은 곧 사람입니다. 이상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충분히 난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배 대표님은 꿈을 꿉니까? 이렇게 얘기하던데 꿈을 꿔야 이루어내지. 아무 생각 안 하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더 가면 안 됩니까? 더. 이상합시다. 파이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